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오늘 본문은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향로에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율법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시점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아론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열납하시고 또 불을 내리신 직후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직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이 가진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분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시점에 우리는 언제든지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경외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확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죄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향해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거룩함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접한 아론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도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험한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숙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하나님을 망월히 여긴 나답과 아비오의 시신을 진영 밖으로 옮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죄를 진영 밖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려진 속죄 제물은 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제물은 대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속의 은혜, 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6절과 7절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거룩함에 대해 언급합니다.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에게 아들과 형제의 죽음 앞에서도 애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하고 그 시신을 진영 밖으로 옮겼지만 아무도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성막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성막 안에 아직 남아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회막에 들어갈 때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열거한 것처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결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어떤 경우라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제사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기준이 되고 순종함을 통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무엇이 참된 거룩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